안녕하세요.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. 쿠피아 보자기님들 안녕하셨습니까? 우리 쿠피아 유튜브 중에서요. 지금 1위를 막 달리고 있는 조회수가 679만의 잔멸치 볶음입니다. 그냥 멸치 볶음인데 많은 분들이 견과류랑 같이 먹으니까는 조금 안 좋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어떡할까요?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새로운 2023년 버전을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한 700만 조회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. 요거는 제가 집에서 자주 해먹는 방법인데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멸치볶음을 이렇게도 해먹을 수 있어?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요거는 아이들 버전은 아닙니다. 어른 버전입니다. 요거 꼭 명심하셔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매울 수가 있으니까요. 그거 좀 조심해서 어른들 위주로 반찬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잔멸치 준비하는데 이 잔멸치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멸치를 어디다 보관합니까? 바로 냉동실에 보관하잖아요.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모든 견과류나 이 건어물은 흡수를 다 하거든요. 모든 향과 또 냄새와 또 이런 잡내 같은 거를.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. 어떻게 볶느냐? 그냥 마른 팬에다가 센 불로 불을 하고 달궈주세요. 센 불로 달군 다음에 프라이팬이 굉장히 뜨거워지면 바로 멸치를 넣고 불을 줄입니다. 약한 불로. 그리고 나서 이걸 볶아요.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왜 보통 이제 차 만들거나 하면 더금을 한다고 하죠. 이렇게 더금을 하는 원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물질의 그 향내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분감도 없어져서 굉장히 멸치가 고소하고 달죠.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. 뜨거운 팬에다 달군 다음에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볶으시면 굉장히 맛있어져요. 그래서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 볶았어요. 그랬으면 이거를 체에다가 좀 이렇게 놔주세요. 체에다가. 왜냐? 아무리 잘 볶아도 여기 잔멸치 요 가루 보이시죠? 이걸 털어내셔야 돼요. 그래야 멸치가 굉장히 깨끗해요. 자,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. 자, 그랬으면 이제 멸치가 준비가 됐으면 멸치 안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딱 저는 요것만 들어갑니다. 요거 마늘. 마늘 슬라이스. 한쪽이 약간 굵다 그러면 한 5번, 얇다 그러면 한 3번 정도만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. 요거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갑니다. 청양고추. 청양고추 요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청양고추를 요렇게 해서 넣어요. 이러면 청양고추 씹히는 맛이 훨씬 더 좋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청양고추 씹히는 맛은 싫고 매운 칼칼한 향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져서 넣으셔도 괜찮아요. 아셨죠? 요거는 4등분해서 송송송 썰은 거예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겠어요. 자, 이렇게 다 됐어요. 자, 그랬으면 이제 볶아만 주시면 돼요. 볶으면 끝. 일단 웍을 준비하세요. 웍을. 그리고 불을 켜요. 그리고 식용유 2큰술. 어떤 분들은 멸치에 간이 되어 있어서 간장을 전혀 안 넣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저는 요 청양고추하고 마늘에 간이 배어야 되기 때문에 간장을 넣습니다. 진간장 2큰술. 그리고 맛술 2큰술. 그리고 설탕 2큰술. 잘 섞어주세요. 양념장 이게 끝이에요. 이렇게 설탕의 기운까지 싹 빼고 바글바글 끓여요. 자,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마늘하고 청양고추 넣어주세요. 여기서 간맞춤을 하는 거예요. 매운맛도 올라오면서 이 맛이 굉장히 뭐랄까 단맛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치를 잡수고 나면은 마늘의 향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젤리처럼 맛있어? 막 이 생각하실 거예요.
그리고 아 우리 집 식구들은 매운맛을 조금 싫어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.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. 둘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셋 정도까지 넣으셔도 괜찮아요. 익힙니다. 사정없이 볶으면서. 자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아까는 굉장히 뭐랄까요 마늘이 약간 좀 식감 자체가 딱딱한 식감으로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쫀득쫀득하거든요. 요럴 때 준비한 멸치를 넣으세요. 재빨리. 그리고 사정없이 버무리세요. 그러면 짠맛도 별로 없고 멸치와 청양고추와 마늘의 향만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버무려 보세요. 자 그러면 요럴 때 우리가 뭘 넣냐면 바로 올리고당을 넣는데요. 보통은 불을 꺼고 넣거든요. 안 꺼요. 이번엔 그냥 넣으세요. 왜냐면 요렇게 해서 약간 윤기를 좀 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수분이 다 없을 정도로 양념장이 하나도 없다. 그쵸? 지금 양념장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럴 때 불을 꺼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때 불을 꺼주세요. 그리고 통깨 조금만 뿌려주세요. 끝! 다 됐어요. 너무 쉽죠? 그쵸? 담아볼까요? 같이 이렇게 올려주세요. 마늘과 멸치와 청양고추가 잘 버무려지도록 이렇게 이거 같이 잡수시는 거예요. 어떠세요? 굉장히 먹음직스럽지 않으세요? 우리 망고 감독님 와서 한번 잡숴 보실래요? 기존의 679만 조회수의 멸치볶음과 지금 멸치볶음이 어떻게 다른가? 어때요? 좀 마늘 때문에 좀 단맛이 더 강하고 아 그래요? 네. 마늘이 약간 젤리 같죠? 네. 그쵸? 칼칼하게 먹기가 괜찮은가요? 그래요? 좋아요? 뒷맛이 있네요. 칼칼함이. 저는 견과류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? 그래요. 견과류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 제가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청양고추와 깐 마늘 가지고 이렇게 조림을 하면 훨씬 더 맛있긴 합니다. 어때요? 2023년의 새로운 멸치볶음 700만 가나요? 기대합니다.